바람이 이렇게 불고. 아, 올해는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바람이 심하다. 매년 오는 겁니다. 작년에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. 사람들이 해도 집으로 바다로 가로 거의 다 많이 가시잖아요. 저는 산 계곡으로 보시죠. 여기는 민가가 없어요. 청정 일곱 계곡 흐르는 데입니다. 저희 바로 옆에. 아, 제가 여기 이제 매년 1월 1일 날 오는 이유가 있어요. 이유가 있네.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장도 사업입니다. 그런데 이게 모든 사업이 잘 돼도 문제고 잘 못 돼도 문제예요. 잘 못 되면 안 돼서 문제고 잘 되면은 또 사람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해서 늘리다 보면 또 그게 또 잘못되더라고. 그래서 모든 일은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. 이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고 중요한 말인데 실천이 잘 안 돼요. 그죠? 저도 바깥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. 그래서 이제 뭐 한 번씩 옵니다. 저는 1년에. 어휴, 바람 겁나 부르네 진짜. 술 쉬죠. 1월 1일 날 다 와서 이 정신무장할 때는 찬물에 담그는 것밖에 좋은 게 없어요. 정신무장은 이게 최고야. 이게 뭐 이게 어우 자주는 못합니다. 1월 1일 딱 한 번만 작년에도 왔어요. 올해는 두 번째인데 올해는 더 추운 것 같아.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심을 잃지 말자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닭을 키우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제가 그러면 이게 또 닭 키우는 방식이 또 쉽게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안 하자 하던 대로 쭉 가자 그런 의미에서 어우 죽어 바람 겁나 부네 진짜. 이걸 왜 이래 진짜. 에이 진짜 계곡은 좋죠. 오, 손 쉬죠. 잘 안 깨지네. 원래는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. 아까 물에 들어가느냐고 여기가 얼어갖고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.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빼먹었습니다. 자, 아 지난 1년 동안 영남이 뭐 그렇게 재밌지도 않은 영상 많이 신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다 얼었어요 지금. 여기도 이 머릿속도 얼은 것 같아요 지금.
어우, 심장마비가 어디 걸리는 줄 알았어. 근데 한 번씩 해볼만 합니다. 옛날에 군대 있을 땐 매년 했잖아요, 그죠? 할만해요. 빡! 그냥. 정신이 그냥 팍! 그냥.